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저도 들었는데 네. 큰 오히려 정말 영검하고 이런 큰 무당들은 오히려 말이 많지 않다. 딱 해줄 말만 한다. 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?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맞다고 봐요.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저도 이 무당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네. 아팠던 건 19살 때 아팠고 40대에 신받을 때는 아팠다기보다는 한 3, 4년을 잠을 못 자고 네. 엄청나게 그 불면에 시달리고 사회생활이 꼬이고 네. 하던 일이 망가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? 이 망조가 들리는 네. 그런 걸 겪으면서 숱한 무당집을 한 달에 많이 볼 때는 한 8, 9에서 10군데를 갔었어요. 네. 일주일에 막 두세 개씩 해가지고. 네. 네. 근데 설레발이 떠는 무당은 네. 영검한 무당이 아니에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. 그리고 신이 네. 천 가지 만 가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. 네. 잠시 스치듯이 화경이 보이고 뭔가 네. 들리고 이런 것이지 네. 제자야 얘야 뭐 네 앞에 앉은 사람은 네.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. 국값 1500 부르지 말고 3000 불러라 하고 신이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네. 모든 거를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거로다가 나도 모르게 이 혀가 돌면서 말이 나가는 것이지 네. 신이 다 귀에 들려주고 다 보여주고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너무 모든 걸 신과 연관시켜서 조상과 연관시키고 네. 안 좋은 쪽으로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설레발이 떠는 무당들은 네. 좀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? 제가 네. 아까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귀문관살이 두 개고 네. 백호에 괴강살이 두 개나 있는 사람인데 네.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? 그럼 어쨌든 간에 오히려 말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도 이건 것 같아요. 핑계도 많고 변명거리가 많은 무당들은 사기꾼이다. 뭐 안 그러신 분이 많겠지만 뭐 구슬하거나 이럴 땐 부채방을 들어야죠. 네. 근데 쓸데없이 부채 피고 방을 흔들고 설레발이 떨어 정신 다 빼놓고 뭐 혀꼬부라진 소리로 동자놀이하고 몰라요.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구탈 땐 그게 나와요. 나도 모르게. 네. 장난기도 나오고 네. 근데 점상에서 굳이 그렇게 쇼맨십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리고 내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반인으로 살을 때 네. 2001년 겨울로 생각이 들어요. 2001년 연말인지 2002년 초인지 그런데 네. 좀 힘들었어요. 하던 일이. 네. 그래갖고 그 실명 거론해도 되겠지요. 네. 뭐 나쁜 쪽 이야기는 아니니까요. 네. 재작년 12월 3일 날 돌아가신 고 차길진 법사님을 한 달 반, 두 달 만에 찾아뵙게 됐어요. 예약해놓고. 그분은 네. 이제 우리하고 약간 틀리게 이렇게 하시는 네. 구명시식을 주로 하셨어요. 네. 이제 그 선거리가 아닌 앉은거리. 네.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신도층을 갖고 계신 네. 아주 그냥 국내외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네. 딱 찾아갔는데 병풍을 뒤에다 놓고 앉아계시는 모습으로 점사를 봐주시는데 손님 네. 인터넷을 하세요. 딱 한마디예요. 네. 그 당시 제 어리석은 마음에 나오면서 연세가 저보다 한참 위시니까 네. 나오면서 말은 못하고 나오면서 아니 내가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한 달 반, 두 달 기다려서 예약해놓고 여기 전보러 왔나?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. 네. 그 한겨울이었거든요. 네. 그리고 한 1, 2년 흘러갔고 네. 인터넷에다가 나도 모르게 뭘 장사를 하면서 올려놨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. 네. 잊고 지냈어요. 그리고 한 2, 3년을 갔다가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차길진 법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. 손님 인터넷을 하세요. 소리를 한마디 하셨는데 난 그 당시에 혼잣말로요. 혼자 속으로 18 찾아가면서 속으로 나보고 PC방을 하려는 거야. 인터넷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는 거야. 도대체 무슨 인터넷을 하세요. 소리 한마디로 끝내는 거야 하고 사실 굉장히 불쾌했어요. 전 보고 나오면서.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신병을 앓을 때 그 후에 다녔던 어떤 무당보다도 그 양반이 영검했고 확실히 점사를 키워드만 찍어서 보아주셨다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듭니다. 오히려
오히려 딱 정통으로. 예, 그래서 정재계 관계 이런 데서 그 양반이 그 실력자들 손님이 많았구나. 어쩔 수 없었구나.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. 그 생각이 들어요. 무슨 태화령, 자궁살, 뭐 동자놀이, 뭐 니네 조상이. 아니, 막말로. 조상 때문에 얽매여서 안 되는 집도 있어요. 그렇지만 조상이 비명행사 한두 명 안 한 집구석이 막말로 어디 있습니까? 아, 재벌집,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집도 딸이 자살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불에 타서 죽고 아들이 자살하고 그러면 그 재벌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안 망하잖아요. 내가 너무 지금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이거 욕먹을 소리인지 몰라도 어떤 과거지사 들먹이고 일반인은 어떤 사람 보면 과거에 힘들게 살았는지 좀 잘 살아왔는지 몰라요. 얼굴 낯색만 봐도 알아요. 네. 눈치로 때려가지고 뭐 과거 어쩌고저쩌고 소용없는 겁니다. 과거 지사 무슨 뭐 후일담 들으러 와요? 앞으로 일어날 일 안 좋은 거 대비하려고 전문 보는 거예요. 좋은 얘기 사탕 발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. 그렇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큰 만신 영험한 무당은 여러 말 안 한답니다.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뼈 때리는 한마디 같아요. 꼭 쇼맨십이 필요할까요? 물론 네. 굿은 청신을 해서 오신을 하고 송신을 하는 거예요. 한양굿이든 이북굿이든 뭐 어느 강원도굿이든 함경도굿이든 다 떠나서 청신은 신을 불러드리고 네. 오신은 신을 놀려드리고 네. 송신은 신을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와 볼거리도 있고 어떤 흥도 돋구고 하지만 쇼맨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전 볼 때 굳이 쇼맨십이 필요할까요?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. 오늘 말이 좀 거칠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뭐 어떡합니까? 저도 영매이기 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내 성격은 어디 가서 못 걷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청자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